안녕하세요. 뉴욕의다이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준비한 영주권.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에 있어서 거절을 당하거나 서류 미비로 해서 낙심을 가지시면서 영주권에 대한 힘든 과정을 겪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영주권이 거절되는 이유들, 미국 정부 이민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주권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정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주권과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서류들, 이 페이퍼를 작성해서 일부는 e-filing으로 접수를 시키면서 접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모든 서류들은 이민국에서 사람이 모두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른 관공서들하고 다르게 일일이 서류를 사람이 확인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들어오실 때 재정증명서, 직장증명서, 그리고 스폰서의 재정능력 보조에 대한 부분의 서류를 집어넣으실 때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하셔가지고 허위로 작성을 하셨을 경우 거절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청서 중에 적는 란에 일부 숫자 넘버들이나 또 날짜들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그에 첨부되어 있는, 그러니까 커버 레터하고 첨부되어 있는 서류하고 일치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허위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사실 실수로 그렇게 잘못 적는 경우가 거의 99%인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 판정을 할 때에는 허위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사실 꼼꼼히 변호사분들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일일이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종류의 서류가 빠졌는지만 판단을 하시지 대부분 숫자와 들어가 있는 날짜들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안 하실 텐데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커버레더와 인치가 안 됐을 경우 허위 사실로 판명이 돼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순한 오타, 그러니까 숫자를 세 자리를 적어야 되는 경우에 두 자리를 적는다든가 네 자리를 적는다든가, 입국과 출국한 기록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권에 있는 스탬핑 날짜하고 다르다든가, 그러한 일관성이 있지 못하는 일치성이 없을 때에도 거절을 당하십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전염병이 있어서 미국의 정부 지원으로 의료보건행정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인 경우, 그래서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한국과 미국 내에서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판단할 때 한국의 범죄 기록까지도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내에서 5년 내에 중범죄 기록이 없으신 경우여지만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 과거에 불법 체류로 있으셨던 적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불법으로 일을 하신 경우가 있으셨다면, 특히 학생비자인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학생비자의 기간으로 I-20 기간이 넘은 경우에 그 외에 불법 체류로 있었던 경우, 하루만 지나도 거절 사유가 되실 수 있는 가족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등이 해당이 되십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 스탬핑에 얼마 동안의 체류를 할 수 있는, 여권에 적혀 있는 I-94의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제 영상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미국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금지편,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추천 영상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재정 능력의 부족으로 해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으신 경우가 있으셔서 의존의 혜택이 있었다라고 판단될 때 거절 사유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여덟 번째입니다.
취업 이민 신청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로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다시 닭공장 같은 전혀 다른 취업 분야로 가서 취업을 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를 하셔서 영어도 잘하시고 또 학사 석사까지 마치셨는데 닭공장에 가서 취업 영주권을 받는 경우, 왜 굳이 닭공장에 가서 영주권을 받느냐, 이건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거절의 사유가 되신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는 30대 50대 분들은 꼭 집어넣으시고 대부분 많이 집어넣고 계시는 서류 중에서 한국에서 어느 어느 회사에 과거에 일을 했었다는 경력증명서, 그 경력증명서를 넣게 되시면서 원천과세증명서를 제대로 첨부하지 못하신 경우,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개시켜드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최종의 추천 영상으로 이 영상 끝나실 때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신다면, 이민 변호사 꼭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민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셔서, 그리고 이민 변호사와 공조를 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면서 둘이서 관계해서 확인을 못하고 미스하신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호사들의 실수 때문에 거절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재직증명서 외에 경력증명서들이 많이 문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소를 채우셔가지고 학사와 석사학위에 맞는 크레딧을 선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 취업 3순위가 있으십니다. 2순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력증명서,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 동안 기간에 일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몇 달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신 걸로 해서 기재를 하신 경우, 대부분의 이민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 쪽에서도 그렇고, 허위를 기재하시게 되면 세금을 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절 사유가 쉽게 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12번째입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I-20만 유지를 하면 학생 신분에 문제가 없어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셨던 지난 20년 전의 과거에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극히 I-20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학생비자로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유학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특히 유학비자 동안에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교내가 아니고 교외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의 일부, 학비의 일부를 충당했다라는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다라는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인서의 비용이 정말로 쓰고 있는,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하고 대조가 안 되고 비용이 맞지 않을 경우, 굉장히 거절 사유가 높은 부분입니다. 13번째입니다. 학사 또는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 그 사이에 신분 체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으시면서 내가 이제는 영주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영주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체류 신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유학원이나 어학원으로 해서 I-20를 받는 경우, 그런 분들은 이민국에서 봤을 때 의도적이라는 문제에 제기가 되면서 영주권 거절 사유가 강하게 되십니다. 왜 굳이 학사하고 석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취업을 미국에서 하지 않고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취업 이민 2순위나 3순위를 취하지 않고 다시 학생비자를 가느냐, 대부분은 상당히 생각보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14번째입니다. 학생 신분의 비자인 F1 비자 상태를, 그리고 F4 비자 상태를 너무 긴 동안에 유지를 하신 경우, 미국에서 살면서 사실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체류 신분의
계속 합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봤을 때에는 학생 신분을 너무 장기간 이용하는 사람이, 유지한 사람이 어느 날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드린 14가지 중에서 사실 제일 큰 부분이 되는 부분은 스폰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H1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로 계약을 맺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회사를 봤을 때에는 단단하고 회사의 매출도 많은 것 같고 직원 수도 많은 것 같은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일까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파악할 때 이민국이 판단하는 부분은 스폰서가 보고하는 세금 보고서 상에 순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받지만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아무리 직원 수가 많아도 적정 임금을 미치지 못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낮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동자산이 많든지 회사의 유동자산이 많다라고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근거가 있다든지 영주권 신청자가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이미 적정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정 능력이 있다라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영주권에 거절되는 이유들, 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과정은 개인마다 다 다른 사정에서 준비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 꼭 하셨다가 또 기억을 꼭 하셨다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셨다가 영주권 신청하셔서 기분 좋게 영주권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덤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